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제주도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들. 사기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은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에만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그 땅을 소개한 업체 직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제주 서귀포시의 임야를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1억 4,800여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업체 실장 B씨로부터 신공항 등 개발 호재가 있으며 수도를 연결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고 보니 상수도 공급 불가 지역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9명으로부터 땅을 팔아서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 등 2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자 업체와 소개한 직원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체에 대해서만 손배 책임을 인정할 뿐 실장에 불과한 B씨는 회사와 공모해 기망했다는 증거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도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하였다고 판시한 뒤 B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해 배상액의 5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팔았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토지 매매를 권유한 직원들도 함께 진다는 것. 이번 판결은 부동산 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업체에 대해서만 손배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서 벗어나서 말단 직원에게도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